시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몸된 평강교회의 기둥으로 장로, 집사, 본사로 18분의 귀한 종들을 택하시고 임직 예배와 매월씩 원로 장로 투지자 트레와 박용호 집사 고개수 군사님의 은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우심을 입고 임직하고자 하오니 주님의 모든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오늘 임직하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셔서 지금까지 주님을 따르게 합당한 일꾼으로 인정하고 제 인정한 자리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허물 많은 성도들이기에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주님, 인간의 지혜와 경험을 결코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위로부터 내려지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시험을 받은 인직자들이 더욱 겸손히 주의 뜻을 받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보다 더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들의 귀한 섬김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더욱 활짝 열리며 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힘을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맡겨진 사역을 위해 봉사하고자 할 때 많은 장애물 들이 있을 줄 압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늘 깨어 기도하며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눈으로 모든 일들을 판단하며 담대하게 앞서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욱 힘을 주시고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은퇴하시는 배월식 원로 장로와 박용호 집사, 고계숙 권사님은 지난 45년간 이곳에 몸된 교회를 개척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강교회를 세우는데 주춧돌 드리려 주님 영광만을 위해 몸바쳐 헌신하며 정성을 다해 주의 종으로 이룬 이분들과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주님의 허락하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항상 넘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울산 노회장 여두기 목사님께서 합당한 말씀이 선포되어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평강교회 연합 찬양 대원들과 정성자의 이 예식을 준비하며 수고한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진리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희 연합찬양을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그 드림을 통해서 만족해하고 내가 바칠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마음, 이런 마음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의 삶이지요. 우리 그런 분과 있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사람이 머무는 곳은 항상 그 자리가 아름답다는 그런 분들을 반드시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아름다운 사람이 머물다간 그 자리는 항상 아름답게 마련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우리를 향하여 예수의 향기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향기라는 것은 정말 맡고 싶고 느끼고 싶고 머물고 싶은 그런 나라.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주님께서 그 양머리를 사랑하시듯 우리 모두에게 모범을 보이시며 헌신 봉사하였기에 원로장로로 추대하여 이를 기념하면서 이 패를 드립니다. 자라야 되다 착하고 성인의 장례에서 네, 반갑습니다. 우리 울산노예에서는 장례를 이렇게 하신 분에게 장례 배지를 금으로 제작해서 선물로 드립니다. 전단은 우리 울산노예 장례회장 김동원 장로님이십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본직을 힘써 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서약합니다. 본교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함을 위하여서 충성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서약합니다. 네, 내려주시고요. 앉아주십시오. 이 시간에는 집사님 임직 받으신 열 분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문선 들어주시고요. 신구역 오상원, 이상원, 이재진, 김정현, 김복철, 최성만, 최영도, 권용일, 유광수, 이광수 씨를, 이규상 씨를, 본교회 집사, 박형준, 박성민, 정동, 이춘호, 현일환, 배정수 씨를 본교회 권사로 모시고 성경과 교회 정치에 가신 앞에도 주안에서 존경하고 위로하며 순종하기로 사약합니까? 네, 사약합니다. 네, 앉아주십시오. 앉아주시고요. 이 시간에는 안수 기도와 수도를 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말씀하신 목사님께